안녕하세요. 휘 기자입니다. 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습니다. 부모님, 또 스승님,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떠오르고 있죠. 자, 오늘은 그 어린이들이 미래 꿈을 키우고 있는 교육 현장에 나왔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곳곳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또 통폐합 위기에 놓인 그런 학교들이 적지 않은데요.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시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학교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의 교육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푸르름이. 작년 10월에 왔어요. 10월에 왔는데 학교 생활 어때요? 좋아요. 여기는 뭔가 마스크 벗어도 되고 밖에서 뛰어놀 수 있고 서울이랑 달라요. 돈이 좋고 서울이랑 달라요. 엄마가 TV 나왔어! 엄마! 나 TV 나왔어! 카메라 고장날 수 있어. 부럽죠? 너 카메라가 얼마나... 부럽죠?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행복하고 즐겁고 동생들이 저한테 잘 까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짧게 좀 돌아보긴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교육에 대해서 좀 진솔한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초등학교 교장 김혜숙입니다. 저는 지사초등학교 처음 와봤는데요. 네. 이 초등학교에 대한 소개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지사초등학교 요즘 전라북도의 핫플레이스예요.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세 번 반하는 학교. 전경을 들어서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도 있구나. 맞아요. 자, 두 번째는요. 중앙현관을 들어서면서 뒤쪽에 보이는 이 실내 정원 있는 학교도 있네. 짜임새 있는 구조에 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미소 가득한 저희 선생님들에게 반해요. 근데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지사초등학교는 농촌 유학 협력 학교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교생이 23명이에요. 네. 23명 중에 10명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온 농촌 유학생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농촌, 시골, 작은 학교로 불리는데 네, 네. 이 학교들의 현주소,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한 교실에 아이들이 거의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네. 심지어는 선생님과 학생 1대1로 수업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수업인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 했던 아이들이 교실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해야 했던 토이 수업 불가능하고요. 여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야 하는 합창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친구들이 없으니까 한 친구하고 싸우면 그 다음 놀 친구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일반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찾은 게 농촌유학협력학교고요. 요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게 궁금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죠? 면소재지 학교, 6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감 선생님이 안 계셔요. 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없어지면서 아, 네, 이러다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 우리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지사초등학교를 살리는데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저희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사초 아이들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이렇게 우리 지사초등학교로 서울에서 아이들이 올 수 있지 않나. 지사초등학교, 이 해당 초등학교만의 뭐 교육 프로그램, 또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갈 때 유학을 왜 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로 아이들이 농촌 유학을 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라북도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만이 가능한 교육.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한 교육이 생태교육이에요. 학교 주변의 농과 밭, 그다음에 텃밭, 그냥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생태학습장이에요. 마을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늘과 양파도 구분하게 되고 어떤 씨는 언제 뿌리고 어떤 모종은 언제 심는지도 알게 되고 아, 지금 추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어떤 친구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서울에는 마늘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마늘이 싱싱해요?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체능 교육이에요. 수학 시간은 빠져도 아이들 전래놀이 시간은 빠지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학교 전체가 놀이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도 하고 얼음탱도 하고 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북 천리길 아세요? 그 전북 천리길이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곳들을 이렇게 이으면 천리가 된다고 해갖고 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소개하고 싶어서 한 달에 두 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전라북도 천리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은 교장 선생님 내년에 그 프로그램 또 하나요? 그래서 하죠. 그랬더니 그럼 남을래요. 그러고 남으시더라고요. 강당 현수막에서도 작지만 네. 행복하고 활기찬 학교라는 작은 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작다라고 표현하는 건 학교 크기가 절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작아서 지금 작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없는 교육을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어서 어떤 마음의 충족감을 주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항상 웃는 얼굴 볼 때도 보람되고 운동장에 풀만 자라다가 유학생들이 와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이제 풀이 없어지고 흙이 보여요. 그것만 봐도 눈물 나게 고맙고요. 그래요. 서울에서 혹은 전주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 환경, 이 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마음의 충족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작지만 행복감이 넘치는 지사초등학교에서 우리 김혜숙 교장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갈수록 또 폐교 통폐합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작은 학교일수록 더욱 애정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